공부도 잘하세요? 영재교육원 다니고 그랬는데 공부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어떨 때는 울기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께 네. 영상편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나요? 영상편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돈 버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학교 끝나고 게임 강사로 월 400 벌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류시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그럼 19살이신 거예요? 네. 게임 강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프로게이머 같은 건가요? 프로게이머랑은 좀 다른데요. 이제 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고 취미로 게임 배우시는 수강생분들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4,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게임을 다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피파 온라인 4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담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하시고 수업하시는 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를 차리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네.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 있고 내년 중으로 사무실이랑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피파를 뭐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피파는 그럼 엄청 잘하시겠네요? 네. 등수는 이제 한 200등, 300등 정도 될 건데 대한민국 서버에는 아마 1000만 개 정도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000만 개 중에 200, 300등이면 등수로 봤을 때 되게 높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잘한 게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오버워치를 했거든요. 저는 실버였어요, 처음에. 교과 등수로 따져보면은 7등급, 8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게임을 못한다는 게 되게 분했었어요. 그때가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였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연습하고 게임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하는데 화면 녹화를 따서 돌려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분석적이신 것 같거든요. 아, 네네. 혹시 공부도 잘하세요? 옛날에는 조금 잘했어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잘해서 이제 공주대학교로 영재교육원 다니고 그랬는데 게임이라는 종목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공부를 내려놓고 게임만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수강생분이 많아야 네다섯 분이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돈도 많으시고 직업도 탄탄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 레슨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고 더 키워나가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원래 그때는 시간당 뭐 한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50만 원을 그냥 저한테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는 의문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지고 좋아해야 할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게임을 처음에 사장님이 누군가를 이제 가르쳐준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피파 온라인 4라는 게임을 가르치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는데 DJ분들이 별풍선을 받고 하시는 시스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도 너무 비싸고 1대1이 아니라 1대다수로 가르치다 보니까 레슨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어라 연습을 해서 티어를 올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개인 강의를 한 지는 4년 정도 됐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돈을 받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오버워치 게임을 가르쳤는데 오버워치가 좀 하향세인 것 같아서 피파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제 방인데 별건 없고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게임 한 판 정도 하고 손도 풀고. 아, 게임을 이걸로 하세요? 네네네. 피파에서는 이걸 쓰는 게 더 유리해가지고 키보드로 하면은 극상위권까지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극상위권 유저들도 거의 패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네요? 제가 좀 원래 귀가 밝아가지고 툭툭한 소리 안 들리시나요? 눈빛 이런 거 약간 원래 저 귀가 많이 밝아서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못 듣는 것도 가끔 듣거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의 온 거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레슨 문의 디스코드 통해서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이게 지금 강의 받으려고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디를 보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스코드 채널 같은 게 또 있어서 그걸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숨고라든지 크몽 같은 걸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숨고나 크몽에서도 네. 게임을 배우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도 꽤 많아요. 잘하긴 하시네요. 몇 년 동안 했다 보니까. 먹힌 거예요? 네. 상대분도 지금 한 70이 80이 하시는 분이라 잘하시네요. 아 이게 매칭이 비슷한 레벨끼리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다 생계도 이제 이어가시는 거예요? 게임으로? 보통 피파는 본업으로 피파를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돈이 되는 게임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 네. 회장님은 돈을 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그럼 강의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맞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하실 실력은 되시는데 안 하시는 거면 게임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남 가르치는 게 좀 힘드시거나 일정상 바쁘시거나 이런 게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아까 네. 50만 원 그냥 바로 보내주셨던 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은 좀 어떤 효과를 보셨길래 그렇게 5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친구 등록이 돼 있을 건데 원래 이제 세미 프로, 프로 이 정도 되시잖아요. 이제 이게 아마 상위 70% 정도인데 레슨 받으시고 챌린저, 슈퍼 챌린저 이렇게 올라오셨죠. 상위 1% 정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70%였는데 네. 상위 1%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강의를 듣고? 네. 6번, 7번 정도 들으시고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6번, 7번 들었는데 이렇게 돼요? 네, 레슨을 하면서 모든 게임 다 통틀어서 티어 향상이 없으셨던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아마 한 4,000명에서 4,500명 정도가 들으셨는데 티어 안 올랐다 하시는 분은 전 못 봤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4,000명, 4,500명 네, 가르치시면서 그렇죠. 네. 총 얼마를 버신 거예요? 4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순수익이 그 정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순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서비스 수수료나 광고비나 운영비, 개발비, 편집비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90%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또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버 광고비라든지 이런 거를 또 같이 하고 있어서 레슨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혹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5천 명인데 2, 30만 원이 나와요? 네. 구독자에 비해서 드는 조회수가 그래도 잘 나온다고들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3만회, 11만회, 10만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 영상에 광고를 넣어달라 하시는 분들은 또 광고비를 따로 지급을 받기도 하고 그냥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는 영상들도 있고 멤버십으로 해서 따로 전환하는 영상도 있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제 디스코드 서버가 있어요. 지금 인원이 아마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광고 같은 거를 넣는데도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디스코드에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들어 놓은 서버에 광고를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강의, 유튜브, 그리고 디스코드 이렇게 세 개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웹사이트예요. 이게 게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피파만 하고 있지만 여기서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에 대한 수수료를 제가 떼먹는 구조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게임을 안 하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수강생이 게임하는 거를 녹화를 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지금 수강생 분이 실제로 플레이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끝나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적으신 게 플레이하면서 미흡한 점들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이따가 수강생이랑 같이 볼 거고 저 스스로도 좀 배울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 데이터 수집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셨고요. 예. 영상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들어줘야지. 그쵸. 뒤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뒤로 주면 얘한테 끊기지.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을 돌려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줘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역주행. 이런 타이밍에서 되게 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정확하죠? 보기도 전에 맞췄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 뺏은 직후에 급해지려고 하잖아요. 봐봐요. 공 뺏은 직후에 상대 수비 별로 없네. 가야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상대 수비가 공격수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급하게 갈 게 아니라 숫자 늘려야죠. 어떻게 늘리냐? 코망이 얘한테 QS 같은 거를 주면서 뛰어 들어가게 한 명 정도 더 만들어주고 QS 주고 얘는 터치함과 동시에 반대쪽에 사이렌 누르면서 그 영상 보면서 적어놓은 피드백 파일이 있거든요.
디스코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점 있나요? 딱히 없어요.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학생인데 지금 대학 휴학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강의까지 들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약간 이 게임에 진심인 편이어서 좀 더 높은 티어로 가서 게임에 좀 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전문적이시더라고요. 아, 네네. 이 게임을 잘하기만 하는 사람은 못하고 좀 많이 봐야 돼요, 게임을. 이렇게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게 됐을 때 좀 꿈이 있었나요? 원래는 공무원이 되려고 했었어요. 이제, 아, 진짜요? 네, 저희 아버님이 또 공무원이셔서 그쪽에 대해 되게 많이 알아봐 주셨거든요. 막 학원도 다니게 하고.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최고로 잘했을 때 네. 몇 등까지 했다 하셨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A등급만 받았어요. B등급, C등급은 받아본 적 없어요. 3학년 때까지. 근데 이제 계기가 뭐였어요? 공부를 내려놓은 계기요? 네. 코로나죠. 코로나라는 게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줌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네. 게 이렇게까지 됐네요. 친구 따라서 이제 게임하다가 네. 갑자기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FC 온라인 같은 것도 네. 제가 옛날에는 10대 0으로 막 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분하더라고요. 공부로는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게임 이겼다고 우쭐대는 게 되게 약간 킹 받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게임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좀 도발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막 도발하고 놀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애들 다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 일 때문에 뭐 그렇고 하는데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게임에 빠지게 됐네요. 그럼 그때 당시에 게임에 빠졌을 때 네.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냥 의미 없이 방구석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럴 때는 부모님은 어떨 때는 울기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되게 암울했었죠, 그때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모님께 네. 영상편지 하나 남겨주실 수 있나요? 영상편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엄마, 아빠, 안녕. 네, 진호고. 어릴 때부터 속삭여서 미안하고 이제 게임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클럽 디비전 같은 것도 나가서 수상도 하고 할 테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해가지고 제대로 무뚝뚝한 성격이라. 앞으로 목표가 있으세요? 피파에서는 사실 저만큼 키워놓으신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롤, 오버워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e스포츠 진학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 진학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좀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시설을 좀 설립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나태하지 않고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목적에서 영상물로 남겨두기 위해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각오를 좀 다지고 싶어요. 사실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단계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이 영상을 좀 다시금 돌려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화이팅!